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수세미 만드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배색을 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두툼한 호빵 수세미 스타일이 아니고 얇은 한겹 수세미입니다. 간혹 제가 이렇게 수세미를 만들어서 주변에 선물을 하다 보면 얇은 한겹 수세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색을 하면서 조금 더 쉽고 예쁘게 만드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오늘 사용할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수세미 실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색 실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코바늘은 6호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보실 때 조금 더코 모양이라든가 위치가 잘 보이실 수 있도록 저는 일반 실로 배색하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색깔의 실을 정해 주시고요. 먼저 매직링으로 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직링 만드실 때는 새끼손가락에 한 번, 검지손가락에 두 번을 먼저 이렇게 감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른손으로 지금 여기 검지에 걸려 있는 실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빼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원이 잡혀 있는 상태가 되는데, 자, 그대로 실을 검지에 다시 한번 걸쳐서 왼손으로 여기 잡아왔던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다시 옮겨 잡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늘을 앞에서 넣어주세요. 앞에서 넣어주신 다음에 이 실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 있는 실을 후크에 걸어서 한번 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아까 만들어 놓았던 이 원이 묶여 있는 상태가 되고요. 자, 이제 매직링으로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구멍이 너무 크면 우리가 뜰때 불편하기 때문에 이 꼬리실을 조금 당겨서 사이즈를 조금 작게 만들어 주시면 훨씬 뜨기 편하실 거예요. 자,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1단을 떠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슬 코를 3개 만들어 줄 거예요. 이쪽에 있는 실을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3개의 코가 만들어져 있죠. 자, 우리 표시를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코에다가 마커로 이렇게 걸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우리 만들어 놓았던 이원 안에다가 뜨개질을 할 건데요. 한길 긴뜨기라는 방법을 이용을 할 거예요. 한길 긴뜨기는 실을 한번 감아서 이원 안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실을 끌어오면 바늘에 세 개의 고리가 걸려있게 되죠. 자, 이때 앞에서 두 개만 빼주시고요. 다시 걸어서 다시 남은 두 코를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작업한 게 한길 긴뜨기 하는 방법이고요. 이것을 11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커를 걸어놨던 기둥 코까지 포함해서 12코를 첫 번째 단에 만들 거예요. 한길 긴뜨기 하는 방법 다시 보여드릴게요. 실을 먼저 바늘에 감아 주시고요. 원 안으로 바늘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실을 가지고 와서 세 개가 되었을 때 앞에 두개 먼저 빼주고 다시 실 가져와서 나머지 모두 빼주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11코가 될 때까지 계속 진행해 주세요. 자, 11번의 한길 긴뜨기가 진행된 모습입니다. 자, 빼뜨기 하기 전에 우리가 이 가운데 구멍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가운데 구멍을 줄이는 방법은 아까 남겨두었던 이 꼬리실을 이쪽 오른손으로, 자, 이쪽 방향으로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점점 가운데가 좁혀지게 됩니다. 최대한 실을 당겨서 구멍을 이렇게 없애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빼뜨기를 하기 전에 자, 코수를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귀찮지만
매단의 코스를 좀 확인하고 진행해 주시면 코가 울지 않아서 훨씬 예쁘게 나오거든요. 아까 마커 걸어놨던 이곳이 기둥코였어요. 자, 여기에서부터 맨 위에 있는 사슬의 개수만 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내가 지금 떴던 이 코까지 총 12개가 나왔다. 그러면 1단을 아주 잘 뜨신 거예요. 자, 그러면 12개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빼뜨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는 한 단을 마무리하는 의미인데요. 원래 정석은 기둥코의 가장 위에 사슬코에다가 빼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 위에다가 빼뜨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커를 제거하고요. 자, 기둥코가 여기였죠. 바로 옆에 사슬. 자, 바로 옆에 사슬 여기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을 끌고 나와서 이쪽 바늘에 걸려있던 이 고리에다가 이렇게 빼주시면 벌어지지 않고 깔끔하게 단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단이 끝났고요. 이번에는 2단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역시 사슬 3개를 떠서 기둥코를 만들어 주세요. 자, 두 번째 단에는 한길 긴뜨기를 두 코씩 하면서 코를 늘려줄 예정입니다. 자, 어디에다가 해주시냐면 지금 여기 첫 번째 한길 긴뜨기 했던 요 사이 보이시죠? 자, 여기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한길 긴뜨기니까 두코 먼저 빼주고 마지막 두코다 빼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V 형태의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옆에 요 사이에다가 넣어서 두 개를 떠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사이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번을 떠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처음에 12개였잖아요. 기둥코 포함해서. 그래서 이 작업을 12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이 아랫단의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다가 두 개씩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떠준 상태입니다. 코스 확인을 해보시면 2단은 총 24코가 나오셔야 돼요. 마커가 달린 곳부터 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색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이 빼뜨기를 하시기 전에 마지막 코에서 잠시 실을 이렇게 길게 빼놓고, 자, 배색할 실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새끼손가락 검지에 걸쳐서 기본 자세로 먼저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편물을 올려서 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를 잘 봐주세요. 자, 여기 마지막 한길 긴뜨기를 했던 코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끼워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길 긴뜨기를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실을 먼저 이렇게 빼놓으신 다음에, 자, 바늘을 이렇게 끼워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 배색실, 우리가 바꾸기로 한이 실을 후크에 걸어서 이렇게 먼저 빼줍니다. 자, 이런 다음에 이제 빼뜨기를 하고 다음 3단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 위치는 사슬뜨기 여기 세 번째 기둥코 바로 옆에 여기에다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눈으로 위치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마커를 제거하고 자, 여기 기둥코 바로 옆에 코예요. 자, 여기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끼워서 빼뜨기 해주세요. 끝까지 이렇게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뒤쪽에서 실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 여기 배색실로 했던 이 실을 좀 당겨주시고요. 자,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아까 마지막 코첫 번째 떴던 이실 있죠?
여기에서 실을 많이 빼놨었는데 요거를 그대로 당기시면 돼요. 쭉. 자, 당기시면 이렇게 실이 바뀌면서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자, 3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3단도 기둥코를 먼저 사슬뜨기로 3개를 올려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규칙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두 번째 단에서는 어때요? 한길 긴뜨기 사이사이에 두 개를 넣어줬죠? V 모양으로 이렇게 두 개를 넣어줬습니다. 3단에서는 자, 이 V와 V 사이에다가 세 개씩 한길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위치는요. 자, 모양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두 개, 두 개. 그런데 여기 첫 번째는 기둥코하고 한길긴뜨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자, 모양을 잘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자, 실을 감아서 자,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코의 오른쪽 요 사이로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길긴뜨기를 한번. 자, 기둥코가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두 번만 해주셔도 세 코를 뜬 것과 같은 코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개가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 개념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어딜까요? 자, 이렇게 두코 사이. 여기죠. 두 코. 두코 사이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세 번을 해줍니다. 둘,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떠주시면 돼요. 다시 두코 사이. 자,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 3회. 한 바퀴 같은 방법으로 떠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코 지나가고 그 사이, 두코 지나가고 그 사이에다가 작업을 해주세요. 자, 3단을 한 바퀴 다 떠온 상태고요. 코스로 세보시면 3단은 총 36코가 되셔야 되고요. 이 배색한 모양을 봤을 때는 총 12개가 이렇게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확인하시고 다음 단 진행해 주세요. 자, 4단은 다시 이 먼저 썼던 색깔을 이용할 거라서 아까 이렇게 떨어뜨려 두었던 실을 기본 자세로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 지금 3단에서 떴던 마지막 코에, 자, 여기죠. 아까 했던 것처럼 먼저 이렇게 바늘을 끼워주세요. 그리고 배색 실을 가지고 와서 통과시켜 줍니다. 자, 이제 빼뜨기 할 건데요. 빼뜨기 위치는 자, 기둥코 바로 옆에 코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바늘 넣어서 끝까지 해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4단을 할 차례인데요. 이 규칙을 지금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사이사이에 한길긴뜨기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4단은 이 사이에다가 넣어주는 한길긴뜨기는 4회씩 떠주시면 되겠죠. 자, 기둥코 3개 먼저 올려주겠습니다. 자, 기둥코를 올리신 다음에 이 무늬와 무늬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둥코 하나 있으니까 한길긴뜨기 3회만 하시면 되겠죠. 감아서 이 사이로 들어갑니다. 사이로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3회를 진행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기둥코 포함해서 4개가 된 거죠. 자, 이제 아까 여기 떴던 이 실은 뒤로 쭉 당겨서 빼주시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늬와 무늬 사이에 한길긴뜨기를 4회씩 떠서 끝까지 떠오겠습니다. 자, 4단을 다 뜨시면 총 코스는 48코가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 문의의 수는 총 12번이 반복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잠시 빼놓으시고 마지막 코에 끼워주신 다음에 자, 아까 내려두었던 매직 실을 잡고 먼저 이렇게 코에 연결해서 빼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둥 코 바로 옆에 있는 코. 자, 여기에다가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해줍니다. 5단을 떠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이죠. 기둥 코 3개 올려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무늬와 무늬 사이에 한길긴뜨기를 5코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코는 기둥코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위치 잘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에 4회만 먼저 진행을 해 주세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무늬와 무늬 사이에 한길긴뜨기를 5번씩 쭉 떠서 이쪽까지 떠서 오겠습니다. 자, 한 바퀴 다 떠왔고요. 총 코스는 60코가 나오셔야 되고요. 이 무늬는 12번이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단 레이스 형태로 만들어 볼 건데요. 역시 실을 바꿔 줄 거기 때문에 마지막 코에서 바늘을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자, 아까 내려두었던 배색 실을 잡아서 먼저 실을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 준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요. 기둥 코 바로 옆에 코 여기에다가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은 사슬뜨기로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슬을 일단 네 코를 먼저 떠주겠습니다. 사슬 네코 떠주신 다음에 우리가 이 다섯 코가 지금 여기 한꺼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가운데 코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얘는 여기가 기둥코였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세 번째 코를 찾으셔서 여기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다시 사슬을 네 코를 떠주세요. 자, 이번에는 지금 이 무늬와 무늬 사이. 자, 여기에 넣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다시 사슬 4개. 자, 여기 5코 중에서 세 번째 코를 찾으셔서 이 자리에 빼뜨기 해주세요. 자, 이런 방식으로 끝단을 사슬 4코로 여기를 반을 절반을 나누어서 빼뜨기 해주고 사슬 4코 빼뜨기 해주고 사슬 4코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쭉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슬 남아 있고요. 사슬 네 코를 떠주신 다음에, 자, 이 무늬와 무늬 사이에다가 끼워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마지막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이 상태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사슬 고리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곳에서 사슬을 15코를 떠주세요. 자, 사슬을 15코를 뜨신 다음에 약간 마지막 고리를 길게 해놓으신 상태에서 가위로 여유 있게 잘라줍니다. 자, 그대로 쭉 빼주시고요. 돗바늘을 이용을 해서 이곳에다가 꿰매서 고리로 만들어주세요. 자, 요런 식으로 마지막 고리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실 정리를 해볼 건데요. 같은 색깔 실이 있는 쪽으로 정리해 주셔야 조금 더 보기가 좋겠죠? 자, 실 정리까지 끝난 모습입니다. 일반 실로 뜨실 경우에는 티코스터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겹 수세미 배색하면서 예쁘게 만들어 보시고요.
사람마다 손땀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크기가 다르게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마지막에 우리가 다섯 코를 넣어줬잖아요. 한 단을 더 늘리셔도 됩니다. 늘리실 때는 이 사이에다가 한길긴뜨기가 여섯 코가 나오게 뜨시면 되겠죠. 자, 예쁘게 만들어서 선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